사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 말씀으로 22절을 중심으로 종교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덴이라는 말은 아덴은 지금 현재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아덴은 신전 도시요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각종 신들과 우상을 위한 신상들이 거리, 광장, 마을마다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신의 동상들로 구획이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덴 거리에는 특히 허배로 장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허매라는 말은 그 우상이었는데요. 허매의 머리에 기둥에 허매는 머리가 기둥에 얹혀 있는 기둥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가 넘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종교신이 많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많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문화적으로 번창했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 헤르메스는 이 헤메라는 말이 헤르메스라 소리입니다.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의 신 제우스와 마이아 플레이스의 장녀 사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로서 신들의 전령이래요. 신들의 전령. 그래서 그는 발에 날개가 달렸으며 웅변의 신, 말 잘하는 달변의 신, 음악의 신, 운동의 신, 경기의 신 그런 수호신으로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신, 꿈을 이루는 신, 나그네 수호의 신, 가축 증신의 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다양한 역할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어떻게 믿었는가 보면 형태는 사각형 돌 기둥의 얼굴과 사람 얼굴과 남자 성기를 조각해갖고 했던 그런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보면 아덴의 도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었는데 수치스럽지도 않았던가 봐요. 네? 네. 신으로 그냥 섬긴 거예요. 이렇게 과학과 문명과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신앙적으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미신적이에요. 네? 종교심이 많도다. 이거 직역하면 미신이 많다 했어요. 미신이 많다. 네? 오늘 보면 미신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이 직역하면 너무나 미신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두려우면 다 그것을 뭘로 삼은 거예요? 신으로 삼은 거예요. 신으로. 어?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날짜를 택해서 못도 받고 이사가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어서 해방받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사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못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받아갖고 손에 쪘다 해가지고 그냥 뭐 안 받는다든지 다 이렇게 또 갖다가 또 붙여요. 에?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잖아요. 에? 자, 그래서 오늘 종교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상을 믿는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자, 바울이 갔어요. 피신한 곳이 무슨 도시였어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3만 개 이상이 넘어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일본은 그 넓은 데서 8만 개지만 지금 이 아덴은 그 좁은 데서 지금 3만 개가 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오늘 보면 에이돌론이야. 에이돌론. 그래서 보면 가수들을 갖다 뭐라고 해요? 아이돌 아이돌 하잖아요. 에이돌론에서 영어 아이돌이 나왔어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비현실적인 형태, 이거 우상이에요. 그 여러분, 그 가수를 좋아해도 그 가수가 나랑 결혼해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 그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가수를 쫓아다니고 그런 것도 비현실적인 상태. 그럴 시간 있으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아내한테 잘해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 두 번째, 음부의 환영. 음부의 환영이 우상이 돼요. 지옥에서 왔어요. 지옥에서. 귀신을 통하여서. 귀신을 빙자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서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당일지라도 아들은 교회 보낸대요. 네? 목사는요, 어떻게든지 목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요?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좋고 천국 가면 보상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무당들은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보낸대. 네? 여러분 방송국에 보면 신 내리고 그러려면 막 고민해요 안 해요? 그렇죠. 왜 고민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데 안 주신다. 귀신이 충만한 사람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쑤신다. 뭐 작두만 타면 답니까? 그렇잖아요.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죄송하지만 예화입니다. 음부의 환영, 유력,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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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 났다고 그러잖아요. 또 귀신이 온 거예요, 그냥 망령 난 거예요 지금. 누구요? 딸번 딸한테 그런 거 딸한테 지금. 아들 아 그 뭐예요? 며느리한테 아주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다른 게 들어오면 인연이 밥 안 줘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렇다 저렇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거울이나 물에 비친 모습. 거울이나 물에 비친 모습이 그게 납니까? 나는 될 수가 없지. 본질인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허상을 보는 거잖아요. 허상을. 그죠? 아.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 거짓신, 가짜신. 신은 신인데 뭐라고요? 거짓이라 이거예요. 거짓이라.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가득하다 이 말은 카테이 돌로스. 카테이 돌로스. 그러고 보니까 3만여 개가 쫙 3만여 개가 넘고 거리다 보니까 남근 남자 성기가 이렇게 서 있고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혼도 안 한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민망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화날 필요는 없는데.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살고, 고생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여정은 어떻게 된다? 화나요, 막. 화나요. 아니, 가르쳐주는 것도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손에다가 저조도 이것을 나누면서 기도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가. 우상이 가득하다는 카테이 돌로스는 카타 기본 불변 전체사예요. 카타 장소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변하지 않아요. 목표가 변하지 않아요.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플러스 에이돌로 이것은 음부의 환영. 그래서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우상의 지배를 받다. 모든 것의 우상의 지배를 받다. 삶의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상 가득하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고집을 부린다. 이것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보면 비현실적인 상태로 기도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상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 그러니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일본 바울은
저보다도 훨씬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고 하나님 능력을 끌어받치고 보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러는 이 바울인데 참 화가 날 때가 뭐냐면 절에서 5년 지나가는데 자기는 몰라. 그럼 순종하지 않고 5년은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 5년 지나면 몇 살입니까? 지천명. 그때서 50대면 하늘 뜻을 안다는데 50대도 하늘 뜻을 몰라. 하늘 천자에 지천자가 지식 지자고 지천명. 맹자도 그러잖아. 50살 되어지면 하늘 뜻을 안다. 40살이면 부엌은 움직이질 않는다. 간사하질 않다. 예? 부엌이란 말이 그거 아닌가, 사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것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고집으로 막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가요. 자기의 비현실적인 형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 바울이 화가 나니까, 격분하니까, 격분하다가 신들의 진노가 뿌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죄종이 화난 것만 이렇더만. 자, 여러분들 죄종이 화나면 여러분이 아닌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저주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실라와 디모데오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지금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여기 기다리다 이 말은 에크데코마에 기다리는 게 이러는 거예요. 에크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분리전치사. 이유, 기원, 때, 동기, 돈이 없어도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아멘을 단계가 안 됐어도 그죠? 무시하고 하나님 응답 주는 거 이거. 근데 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산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못했어요.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분리전치다 플러스 데코마이 받아들이다. 기다리는 거지. 어떠한 이유라도 받아들이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게 영적인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헛기다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헛기다리시는 분이 헛기다리는 게 뭐예요? 세월만 가는 거 몸은 늙어가고 살림살이는 없어지고 시간은 지나가고 그런데 기원 이후 동기 원인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머리로 받아들이다 기다리는 게 뭐예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대부분 다 머리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머리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네가 내 형편에 처해봐라. 너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보면 누가? 카테이 돌로스가 우상이 가득해서 비현실적인 형태로 여러분 비현실적인 게 뭐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하고 기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은혜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와요. 기적은 누구를 끌고 와요? 은혜를 끌고 와요. 그럼 내가 은혜가 없으면 뭐는 없는 거예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 번을 돌아요. 돌으니까 하나님이 고기만 무너뜨려. 다른 데 무너뜨리면 어떻게 가서 농사를 줘? 다른 데 다 주셔놓으면. 에? 어쩌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를 정확한지 몰라요. 고기 10m 하고 그 성벽이 고증서를 보면 20m예요 성이. 그 성 벽돌을 쌓은 것이 그 20m만 쫙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면 사람 죽었겠죠. 농사도 못 짓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은 어떻게 되죠? 나를 괴롭히는 것만 쫙 빼는 거예요. 그냥 하얀 머리 다 빼면 하얀 머리만 빼야지 검은 머리까지 빼면 어떻게 돼서 대머리 되지.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 없는 것만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로 받아들인다. 고전들로. 그래서 영접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사모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는 것이 있구나. 너는 세월이 허상세월로 안 간다.
꼭 내가 맞춰준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맞춰준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다리다가 마음이 격분하여. 그죠? 그 성의 우당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마음이 격분하다. 누구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라는 말을 퓨뉴마였어요. 퓨뉴마. 뭐가 겪는 거예요? 영이, 영이. 하나님이, 바울이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의적이 겪는 게 누가? 다 그래서 시험 되는 거예요, 성도인데. 원전이 안 들어가봐서. 아, 저 목사 아주 그런 목사,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님도 얼마나 사나우셨어요. 기도해라도 기도해줍니까? 얘기해! 이러잖아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조님, 지조님, 왜? 나갈 것 같아갖고. 권위가 떨어지면 주의 종은 능력이 안 나가요. 여러분, 혼날 때 혼내시길 바라, 혼나길 바랍니다. 한번 혼나고 응답받는 게 낫죠. 평생 그냥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 날갈 진도 나가야 돼. 오늘 보면 마음이 격분하여. 영의 바람이 불다. 영의 바람이. 여기서 영의 바람이 콧김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지금. 저 더럽고 더러운 남근이나 남자 성기나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밀리미터로 만들어놓고 얼마나 바울이 이 영이 성령님이 여기서 격분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멋있게 종교심이만 왜 전도하려고? 네? 심정적인 격분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종교심이 많구나. 네? 그냥 그걸 덮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격분하다 이 말은. 제 마음이란 뭐죠? 여기서 성령님이 불로 나온 거예요. 불로. 퓨뉴마. 그치? 격분하다 이 말은 파록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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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록시노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 들어보니까 신들의 진노와 형벌의 심판으로 인하여 병에 걸리다. 성령님이 여기서 마음이 격분하니까 어떻게 되죠? 신들의 진노가 나왔어요. 형벌이 나왔어요. 심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이 걸려요. 네? 고통을 당하고 천재지변을 일으키다. 고통을 당하고 천재지변. 여러분,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더니 태양이 어떻게 되죠? 멈춰져요. 태양아 멈춰라.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더니 어떻게 되죠? 피로 그냥 그 나일강이 그 세계에서 최고 긴 나일강이 쫙 피가 되어져.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되죠? 물이 나와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조롱했더니 아론과 모세를 조롱했더니 하나님이 불러서 아론의 지팡이를 열두 지파 지팡이를 다 성막에 집어넣어라.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구가 열었어요. 그게 뭐죠? 구별.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그들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장작개비였고 아론 거는 하나님이 거기서 순식간에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적인 순종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따먹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6장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열리다가 나와요. 아멘.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다. 누구 나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깁니까? 생겨요. 보고 듣고 깨닫고 주의종에 줘서 여러분에게 주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언제 주의종하고 신학교 가서 성대하고 금식하고 저기 또 여러분 저기 가가지고 영성 수련회 들어가고 언제 그걸 깨달아갖고 그걸 이해하고 순종을 해요. 그냥 안 오고 하는 게 낫지. 아멘. 안 오게 하는 게 낫지. 경쟁해갖고 그걸 다 훈련받아갖고 언제 이것만큼 내갖고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죠?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멘. 왜? 보려고 하다 보면 귀신 3만 마리가 여기 3만 개가 있다니까 지금 3만 개가. 어? 그래서 여러분 배경신학이 중요해요. 네? 배경신학. 그 조그마한 도시에 3만 개의 우상을 세워놨으면 저기 가도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거라면 지식적인 새로운 거랑 무조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 아덴 사람들은. 응? 그래서 종교심만 두다 그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날카롭게 만들다. 이게 격분한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거. 아멘.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거. 성령님 어떻게 되죠? 뱃속에서 나와서 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날카롭게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 상처받으래요? 그 안에 있는 귀신 떠나가래요? 그렇죠. 운명을 바꿔놓으려고.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막 태양을 멈추고 가서 그물이 찢어지게 153가지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아, 일반 대학교 나오고 막 대학원 나오고 이랬으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격분하면 아, 그 사람 싸놨대 이렇게 하고 가고 거예요. 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 여러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끄집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 바울도 이랬는데요. 그죠? 예리하게 한다. 예리합니다. 칼로 도려내 그것만 딱 집어서 냅니다. 그것만. 그 사건만. 그것만. 그것만 없어지면 그 사람이 세상 말로 팔자가 피니까. 팔자가 피는 게 뭡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근데 귀신이 오면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에도 안 되고 이거에도 핑계 저거에도 핑계 이거에도 고집 저거에도 고집 응? 그냥 단순하게 예 하면 돼. 예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줘. 아멘? 아멘? 밥상을 다 차려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숟갈만 들고 숟갈 들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응?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훈련 갈 때 여기다가 요거만 5cm 숟갈 응? 딱 글쎄 어딨어 그냥 여기다가 훈련받아서 칙칙칙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퍼먹으면 오래 걸리니까 빡빡 퍼먹어 이거 식사 끝 그래 30초 전 처음에는 여러분 굶던 사람들 못 먹다가 나중에는 잘 먹습니다. 동작 느린 게 어딨어 말은 느려도 동작이 빨라요. 왜? 배고픔을 못 사니까 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여기 어디 보입니까 선착순 막 이렇게 다 보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연단 받을 때 우리도 믿음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배고프게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어? 네. 자극하다. 네. 이게 격분이에요. 자극해주는 거예요. 아, 네. 어? 자극하면 깔끔합니다. 귀신이. 여기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다니요. 저거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대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에 아파트 생기고 말 한마디에 빌딩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 것을 갖다 쓰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네. 네. 그냥 갖다 주는 거 예언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주의 종이 갖다 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극하다 몰아대다 몰아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몰아대는 거예요. 왜? 네.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아대는 거예요. 네? 분노로 불타다. 막 분노로 불타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꼬임받아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수년 동안 말 안 들고 그냥 살고 행복한 가정 이렇게 살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화가 정말로 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서울로 가자 막 이렇게 달래서 그렇지 여러분. 네? 자, 문법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더 은혜스러워요. 문법적으로 보면, 파라라는 말은 사방, 옆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옥시스라는 말은 뾰족한 끝, 날카로운 칼,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말 합성어인데, 사방에서 뾰족한 날카로운 칼로 빠르게 찌르대요. 계속 찌르다. 이것이 뭐예요? 격분한 거예요. 이것이 격분한 거예요. 응? 사방에서 뾰족한 끝으로 사방에서 뾰족한 날카로운 칼로 빠르게 팍 찌르니까 어떻게 되죠? 은혜 받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떠나가요. 몸이 떠나가 몸이 떠나가 화났다고 시험들었어. 마음을 점점 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여러분 기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악한 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응? 사방 옆에서 뾰족한 끝 날카로운 칼 날서다 예리하다 신속하다 빠르다 이거 합성어예요. 응? 그래
그러니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견딜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갈 수밖에 없죠. 못 견디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켜뿌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인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잘 들어서 허상생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벌써 그냥 순종했으면 여러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옵니다. 정반대로 옵니다. 응답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막 춤추고 이렇게 안 와요. 되게 기분 나쁜 방법으로 순종을 하고 그러고 되게 거칠게 말을 하고 그런데는 어디냐 심리치료 갔는데 한 번 올 때마다 15만원씩 받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속상했군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그냥 돈 많은 거예요. 처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방이 그냥 말만 들어준 거예요. 하일치 뼈초방 이게 겪는 게 하일치 손가락으로 방법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 지겨운 거예요. 사방에서 뾰족한 날카로운 칼로 빠르게 반복적으로 찌르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습관이 자리 잡으면 평생동안 힘들어요. 말 더듬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지 말 잘하는 데서 훈련받았으면 말 안 더듬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영적인 바른 습관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종교심의 고정관념을 설득합니다.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 바울이 겪고는 어떻게 되죠? 변론합니다. 종교심의 고정관념을 설득합니다. 변론에서 설득하는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보마에 뒷걸음질치다. 고전 헬라로가 보면 무조건 종교라면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미신도 몇 개의 미신이 있는 거예요? 3만 개. 네? 무슨 일을 잘못하면 아 내가 저 신한테 잘못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귀신도 생겨요. 2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우야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 잘못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또 이래요 또 그러니 신이 날마다 생겨요 안 생겨요? 날마다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이제 변론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그러니까 세보마이는 뒷걸음질 치다 아주 미신이라도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떨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터에서 지금 장터에서 뭐를 하죠?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뭐를 합니까? 변론을 합니다. 이제 변론을 장터란 말이 여러분 이거 잘 들었을 거예요. 아고라라고 여러분 냉리 많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자니 아고라라는 말이 장터인데 아고라는 말은 함께 모다 함께 모여요 이렇게 그죠? 장대 함께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전 헬라로라 보니까 노예를 해방해주다. 장터에서 와서 노예를 사가잖아요. 사가서 이렇게 해방시켜준다는 말이죠. 집합장소, 공회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재판소, 법원, 검찰청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이제 시장도 보라고 관공서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고요. 많은 곳에서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변론하는 거예요. 네? 변론하다 이 말은 디알레고마이 이 디알레고마이는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전치사 플러스 레고라는 말하다 그렇죠? 송사다 그런 뜻인데 고전 헬라어로 가면 이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게를 달다. 그래서 무게를 달아서 생각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 사람은 신앙 수준이 얼마고 이 사람은 학문 수준이 얼마고 배경이 얼마고 그런 거를 잘 보고 나서 은사로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한 거예요. 달아서. 무게를 달아서.
자, 그럼 문법적으로 보면 DR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뭐를 통하여 가다, 시간 한도, 기간, 원인, 범위, 근거, 기회, 수단, 방법, 플러스 말하다, 표현하다, 보고하다, 송사하다, 대답하다, 주장하다, 송사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시간도, 한도도, 기간도, 원인도, 범위도 다 이런 걸 따져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다.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지금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말에서 미래가 돼서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가뜩이나 학문이 높은데 잘했겠어요? 못 듣겠어요? 잘했겠죠. 철학적으로 쫓아오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하면 철학이 나와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오해. 우리 18절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참 여기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와 부활, 이 부활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여자 이름이었어. 이 당시에 아나스타시스가. 그래서 예수님 아내인 줄 알았어. 예수님 아내. 그래서 예수님 백영신학에 가보니까 예수님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남편도 신, 결혼해서 아들도 신, 딸도 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 부활은 예수님 아내인 줄 아는 거예요. 네? 부활은 예수님 아내. 왜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여자 이름으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여자 이름으로.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아, 나 이 말씀 연구해보고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에? 그러니까 이 신을 그렇게 3만여개에게 섬기는지, 아, 또 부활신도 지금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누구만 지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다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 다 섬기려고 그러니 참 이것이 정말로 에?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단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오해는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 아파 그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철학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뭐 쾌락인데 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뭐 요즘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에? 뭐 콜라텍 뭐 이런 데 갈 필요도 없고 어?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에피쿠로스만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에? 육체적 쾌락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을 통한 쾌락이 먼저였고 종교적으로 자연신론의 경향을 띠고 있는 바 신은 있었으나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로 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학문적인 쾌락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육체적인 쾌락으로, 지식적인 쾌락으로 가다가 이제는 결국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육체적인 쾌락으로 갔고요. 스토아 학파는 스토이코스라는 말인데 시스템이라는 어머니의 소리 듣습니다. 여기. 그죠? 출발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십자가로, 부활로, 시스템이 세우다, 행감 이런 뜻이에요. 키리움 출신의 제노가 창설한 학파입니다. 해당에서 제노가 강의하였기 때문에 해당이라는 뜻의 스토아라는 말에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대립되는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적이고
여기는 엄격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란 것은 학문을 강조하며 천민과 자연에 따른 생활, 만민평등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상한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나 박식한 고관들이 많이 추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종교관은 범신론이었는데 최고의 신 곧 세계 최고의 신이 세계 정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범신론적이고 정신을 주장하고 갔어요. 자, 그래서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쟁론했다고, 쟁론. 자, 쟁론. 쟁론이라는 말은 신발로라고, 신발로. 신발로. 신발로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신, 전제사죠? 함께, 동시에.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 감옥에 가두다, 날리다, 폭풍이 몰아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럼 고전 헬라로 가보면은 자기 마음으로 모으다. 쟁론하는 것이. 적으로 맞서다. 상대와 싸우다. 다투다, 논쟁하다. 이것이 뭐예요? 쟁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던지다. 저 사람도 동시에 나한테 말을 던지고 나도 동시에 저 사람한테 던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쟁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모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로 지금 맞섰어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또 누구라고요?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바울한테. 그래서 말쟁이라는 말은 비하적인 언어예요. 아, 비하적인 언어. 스페르 몰 로고스. 스페르마라는 말은 시라 써요. 시. 스페르마. 레고라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주장하다, 보고하다. 직역은 씨앗을 줍는 자. 떨어진 씨앗을 거지처럼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거지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씨를 줍는, 쪼아먹는 까마귀. 이런 씨를 쪼아먹는 까마귀. 시장을 배회하며 상품의 짐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에 생활수단을 삼는. 시장을 배회하면서 짐에서 떨어지는 상품이라는 짐에서 떨어지는 씨앗이나 어떤 것들을 생활수단으로 삼는. 그러니까 거지죠. 거린이죠. 노숙자라 소리예요. 누구를 지금 노숙자로 친 거예요? 바울을. 바울을. 그 다음에 거지 같은. 비참한. 비열한. 쉽게 아첨과 익살에 의해 생계비를 버는. 아첨과 익살로 생계비를 버는 공허한 말 수다쟁이. 바울을 뭘로 본 거예요? 공허한 말 수다쟁이. 거기에 지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쓸데없는 수다를 떠는 자. 까마귀 같은 씨를 줍는 수다스러운 사람, 짓거려대는 사람, 넘마주인, 그런 뜻이에요. 넘마주인. 뒤에다가 큰, 뭡니까? 바구리를 치고, 아, 주워가는 사람. 응? 흘린 씨앗, 흘린 물질, 흘린 것들을 주워서 담는 주제에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응? 바울을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주장.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죠. 오늘 보면 두 학파 철학자 사람들은 바울을 동양 지식군으로 보았습니다.
저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울을 또 다른 새로운 신을 전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전했는데 헬라 사상의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철학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감히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네? 네. 당시 아덴에서는 끝없이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 전하고 신상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하나님도 그런 신들의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진리를 못 만났으니까. 오늘도 신 한 분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겼지. 왜? 오직 남자 성기도 신인데 뭐. 응? 어. 더욱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질병에서부터 회복이나 예수란 신의 배우자의 또한 다른 신의 이름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는 여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부활신은 여자신으로 여겼어요. 그 여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부활이라는 건 다시 죽었다 사니까 병치대주는 신이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영원한 우리 구세주입니까? 영원한 구세주죠. 부활이라는 건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흔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나타나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것도 부활이지만 생각의 고침도 부활입니다. 사상의 전환도 부활입니다. 아멘. 회개도 부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옛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 네. 믿길 바랍니다. 부활은 신이 아닙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여성 이름이지만 신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배경신학에 보면.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 철학자. 오늘 18절은 정리해야 되겠죠.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래 이발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철학이 있었죠? 철학자들도, 그렇죠? 철학자. 철학자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철학자라는 말은 필로소포스. 필로소포스. 철학이 뭔가 했더니 필로소포스인데 합성합니다. 필로스 플러스 소포스. 필로스는 뭐죠? 친구, 사랑, 우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포스라는 말은 어떤 지혜예요? 깨끗하다 지혜. 깨끗하게 해결한 사람만 뭘 줘, 하나님이? 지혜를 줘. 고집부리거나 움뚝거나 그럼 지혜를 안 줘요. 지혜라는 게 뭐죠? 천국을 여는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 언제 받았죠? 고백할 때. 고백할 때. 근데 우리가 고백을 잘해 못해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카르티온 고백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이랬어요. 그죠? 이 고백. 예. 그러면, 필로스라는 말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예? 사랑은 몇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첫째, 아가페. 아가페는 뭐라고 그랬죠? 아가페는 가슴에 두다. 가슴에 두다. 존경하다, 즐거워하다, 무겁다, 소중히 여기다. 그죠? 가치가 있다. 저분이 가치가 있으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못해요. 어? 이성적인 사랑은 순식간에 할 수가 있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쟁자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근데 아가페는 경쟁을 안 해요, 생명을 줘요. 내가 저분을 이렇게 도우면 저분이 크겠지. 저분이 내 신앙의 영양분을 내 심장에, 내 생각에 뿌리를 내려서 가게끔 축도 주고, 축도 주고, 참아주고, 참아주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가 내 말 안 들었지. 기도 안 해줘. 이거 아가페 사랑 안 해요. 어? 아, 저거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고집에다가 죄까지 뒤집어 쓰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죽어.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하고 대화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날 죽여주십니다, 날 죽여주십니다. 내가 그냥 썩어서 신앙의 밑거름이 될 테니 그러잖아요. 네? 아가페, 그 다음에 스톨게.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이 스톨게예요. 그 스톨게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조금 모방을 해요. 중국에서 자기는 죽으면서 중국에서 아기 엄마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미국 중국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그런 데서 떨어지면 여러분 그냥 죽습니다. 에스카레이터에서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자기는 수 메타로 수십 메타로 떨어지면서 죽으면서 그 자식을 위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다.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기를 자기 가슴에 나눴는데 아기는 살고 자기는 죽었어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스톨게예요. 스톨게. 자기는 죽으면서 아기는 살려요. 그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필로스. 지금 이거 우정. 필로스, 필레오. 필레오에서 필로스로 갔죠. 네. 친구. 그래서 필로스라는 말, 필레오라는 말 어디서 됐다고 했죠? 풀이. 다 얘기하는 사이를 친구라고 해요. 풀이. 그죠? 그래서 막 얘기하는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는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생명이 버린 자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그 친구 사이. 그리고 마지막에 에로스 이성감의 사랑. 에로스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에로스는 되게 계산적이에요. 멋있다로 계산합니다. 잘생겼다로 계산합니다. 날씬하다로 계산합니다. 자상하다라고 계산합니다. 돈이 많다고 계산합니다. 성품이 좋다고 계산합니다. 만나보고 살아보니 그게 아니요. 그럼 에로스 사랑이 그때부터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부부 사랑으로 견뎌야 되는데 안 견딥니다. 이제.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찾아가 봐도 나에게 딱 맞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나머지는 없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볼 때는 엄청 멋있는 것 같으면 살아봐. 그러잖아요. 다 그러라고. 장목사님 그러고 살아보라고. 네? 자기 사모님 그랬대요. 뭐라고 하니까 살아봐봐. 그랬대요. 살아봐봐. 네? 여러분, 남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정말 훌륭해요. 네? 여러분, 아무 옆집 아저씨 뭐라고 하잖아.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면 여러분 화냅니까? 아, 그러세요. 이렇게 말이지. 남편하고 대화할 때 옆집 아저씨처럼 싸운 일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처럼 싸워요, 못 싸워요? 안 싸웁니다. 그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에로스는 18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자, 이제 네 가지 사랑 해줬습니다. 여러분, 골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합성어인데, 이 철학이란 게 뭐냐? 지혜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사랑. 그래서 소포스란 말은 깨끗하다, 지혜, 신적인 성질이 나오다. 지혜에서 뭐가 나와요? 신적인 성질이 나와요. 신적인 성질,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지 않으면 지혜는 임하지를 않아요. 거짓말이나 풍풍하고 속과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지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무슨 지혜가 들어갔죠? 신앙 고백하는 지혜가. 어? 자, 그래서 고전 헬라우 철학에 가보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아는 가장 겸허한 사람. 이것이 철학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아는 가장 겸허한 사람. 지혜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며
지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면서도 일생 동안 지혜를 추구하는 자. 지혜는 끝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지혜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1장 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끗해야 누구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어떻게 되죠? 신적인 성질이 나와요. 인내가 나오고, 아가페. 그전에는 못 참아서 속아보고. 근데 아가페가 나와요. 아기를 디립다 패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사람이 나와. 신적인 성질이 나와. 그전에는 발끈했는데 이게 안 나와. 뭐가 임해서? 소포스가 임해서. 그죠? 지혜로운이란 명칭은 오직 신에게만 적합하다. 이런 지혜. 지혜란 말 오직 신에게만 적합하다. 그래서 이 철학자라는 말은, 그래서 목표는 행복이다.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거의 종교적인 의미로 지니고 있고, 이것의 목표는 행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라는 말은 지혜와 학문의 추구에 열중하는 자. 지혜와 학문의 추구에 열중하는 자. 사물의 원인과 가장 높은 선을 연구하고 논하는 자. 뭐라고요? 사물의 원인과 가장 높은 선을 연구하고 논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슴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열정과 응답을 지금 받아갖고 어디 간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지금. 응?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115m 바위에다가 저어놓은 그런 재판소예요. 법원이에요.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34절에 보니까, 디오누시오라는 판사가 거듭이 나요. 할렐루야. 우리 3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판사가 거듭이 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복음 들으면 준비된 분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준비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은 자기하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불러서 그렇지, 여러분 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